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십니다. 오늘은 굿잡 투 키클리에서 보내주신 포터블 모니터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보내줬고요. 나름 가성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받아본 그런 제품이 될것 같아요. 당연히 배송이 됐을 때 박스가 이렇게 좀 박살이 나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뭐 알리에서 사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자, 우선 보시면은 자, 커버가 이렇게 있죠. 예, 커버가 포함된 그런 포터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는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쉽게 탈부착 가능하고요. 요 커버를 통해서 이렇게 거치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 자, 다른 액세서리 보시면은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전원용 A2C 타입 잭이 있고 C2C 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풀사이즈 HDMI 그리고 미니 HDMI 포트, 예, 이렇게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어이씨, 아, 네, 이렇게 A타입 충전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편하게 해당 제품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쪽 왼편에 보시면은, 예, 조이스틱처럼 쓸수 있는 이런 스위치 버튼이 있고요. 얘는 뒤로 가기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스위치는 위아래 그리고 눌림 버튼으로 동작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이어폰잭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 뒤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는 제품이 될것 같아요. 자, 반대쪽에 보시면 C타입 두 개, 그리고 미니 HDMI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일반적인 포터블 모니터의 그런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해당 제품 우선은 가격이 지금 10만 원 중반에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쿠폰을 아마 발행을 해준다고 하니 그거 적용하면 10만 원 초반에 구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해당 제품으로 가능한 게 뭐냐? 우선 이 C타입을 통해서 네, 삼성 스마트폰에 연결하면은 덱스 같은 거 당연히 쓸수 있고요. 당연히 노트북에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갖고 있는 스팀 덱 같은 게임기에도 연결 가능하고 닌텐도에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디바이스든지 다 연결이 가능해요. 연결이 안 되는 게 없다. 오케이, 아시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스펙이죠. 자, 해당 모니터 스펙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 색지연율 측정을 해봤고요. 색지연율 같은 경우는 sRGB 62%가 떴어요. 좀 색지연율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죠. 예,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는 데는 좀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밝기 측정을 해봤습니다. 밝기 측정을 해보니 최대 밝기에서 283니트, 뭐 반올림해서 뭐 300니트 정도 밝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내에서는 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야외에서는 조금 어두운 밝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 정확도, 만약에 요거를 뭔가 디자인 용도, 색이 중요한 용도로 쓰시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65 나왔고요. 보통 1대 정도 나와야지 이제 전문가용 모니터. 1 이하면 완전 프로페셔널 모니터라고 할수 있는데 해당 제품은 색 정확도가 그렇게 정확한 편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간단하게 구조독에서 보내주신 포터블 모니터 리뷰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써보면서 느낀 부분은 마감 상당히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연결성이라든지 그런 거 문제없이 다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간편하게 들고 다니는 그런 포터블 모니터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제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포터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여기 글레어 패널이라서 그러니까 반딱반딱한데 비해 얘는 논 글레어거든요. 이게 빛이 거울처럼 비치지가 않죠. 그래서 확실히 더 그런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구조독에서 보내주신 포터블 모니터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